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2021년 1월 9일 오전 10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공기환경이에요. 공기환경. 어렵죠? 네, 그냥 실내 공기 오염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한 문제니까 그냥 간단하게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 공기의 오염 및 환기입니다. 실내 공기 오염 및, 자, 실내 공기 오염원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흡작용입니다. 가장 큰 겁니다.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산소의 감소입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집안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체 활동, 간접입니다. 연소, 집에서 뭐 음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건축 재료, 이게 여러분들, 환경 호르몬, 새 집, 생면, 사용하면 안 되죠. 라돈, 포르말데히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건축 자재의 본드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입니다. 자, 실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500에 측도를 하고요. 실내 공기에 허용되는 이산화탄소의 기준 농도를 1000ppm 이하로 합니다. 아시겠죠? 자, 환기량. 자, 환기량. 자, 1인당 환기량.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먼저, 시간당 사람, 그 다음에 공간입니다. 자, 환기 횟수, 1시간에 이루어지는 환기량을 실용적으로 나누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렵죠,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단위바닥 면적당 환기량. 자, 1인당 환기량, 단위마다 면적이니까 이거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미터 제곱이 들어간다. 어려워요. 그냥 넘어갑시다. 자, 환기 기준. 자, 별도 환기 창이 없는 경우에는 면적이 20분의 1 이상의 환기에 유효한 개구 면적을 확보하도록 건축법을 하고 있다. 자, 면적의 20분의 1. 자, 창이 없는 거실. 집회실 1인당 시간당. 시간당 20세제곱미터입니다. 자, 자연환기. 자, 자연환기. 자, 이거 중요하겠습니다. 풍량환기. 외계 바람에 의해서 환기에 있는 거. 중량환기. 보조환기기구. 그 다음에 계속적 환기 필요한 것을 사용한다. 자, 풍량환기는, 자, 무슨 말이냐. 외계 바람에 의한 환기로 실 개구부의 배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량환기. 불에게 의한, 즉, 실내 공기의 온도 차이에 환기를 할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온도 차입니다. 온도 차. 중력은, 풍력은 외기의 바람에 의한 거고요. 보조는 환기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계환기. 자, 송풍 방식입니다. 자, 이거 좀 중요합니다. 자, 중앙식. 자, 실내 공기. 덕트를 사용한다. 자, 개별식은 각 실에. 자, 기계환기 분류입니다. 자, 1종환기. 2종환기. 자, 모두 기계를 사용한다. 모두 이종환기는 급기를 기계로 한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선생님 볼게요. 자,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되고 이런다. 자, 여기도 기계가 달렸습니다. 기계가 달렸어요. 이런 식으로 기계가 있다, 기계가 있다. 뭐다? 1종. 하지만 2종은 급기. 여기는 기계가 있고 여기는 기계가 없는 거. 2종.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또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임용고시 나왔습니다. 아, 그림 잘 됐네요. 자, 3종환기. 자, 베개를 기계처럼 한가. 자, 보세요. 자, 선풍기도 있고, 배풍기도 있다. 1종. 자, 선풍기에만 있다. 2종. 배풍기에만 있다. 3종.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에 따른 환기 방식. 자, 상향환기, 하향기. 자, 배기구가 천장이나 벽에 있다. 식당이죠. 하향환기. 여러분들 학교에서 냉방용으로 많이 사는 거 학교나 병원. 자, 전체환기. 자, 유해 물질을 오염을 해서 완전히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유해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신선한 공기에서 유해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공기의 환경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한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자, 다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공기 환경. 시험 문제
오염하고 환기의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내의 가장 큰 오염의 원인은 뭐다? 직접 원인은 호흡작용. 그래서 식물을 대체를 한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발생량 기준들을 1000 ppm 이하로 한다. 농도입니다. 그 다음에 환기량은 1인당 환기량은 이런 식으로 단위가 있다. 단위마다 면도 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기 기준 면적의 20분의 1 이상의 환기일에 유효한 개구리 면적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게 건축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창이 없는 글씨는 1인당 시간당 20세제곱미터. 자, 자연환기는 풍력은 외기의 바람, 중력은 실내 온도차, 보조는 환기통. 자, 기계환기, 자, 중앙식, 개별식 있고요. 기계식의 분류는, 자, 1종, 2종이 있습니다. 자, 1종, 2종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송풍기도 있고 배풍기도 있다. 1종 환기. 송풍기만 있다, 2종 환기. 배풍기만 있다, 3종 환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위치에 따른 거, 상향환기, 하향환기. 상향기는 음식점, 하향기는 내모막량, 증차향기는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유해물질 농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울산공 학생 여러분, 지금 이제 방학입니다. 그죠? 자, 현재 2021년 1월 8일부터 2021년 2월 2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뭘 해야 될까요? 자, 첫째, 일단 몸 건강. 아시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하세요. 공부를. 놀지 마세요, 제발 좀. 놀 때는 놀아도 좋아요. 하지만 할 때는 꾸준히 합니다. 세 번째, 동영상 보고요. 자, 선생님 계속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월 18일부터 1월 29일, 약 10일간 필기 접수가 됩니다. 꼭 필기 접수하세요. 제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무슨 필기를 하냐? 자, 먼저 1학년들 실내 운수 하세요. 전사 운영 건축 제도 하세요. 두 번째 2학년들 다 하세요. 3학년들 그래도 하세요. 선생님 생각에는 다양한 거 하세요. 뭐 조경도 좋고요. 뭐 다양한 콘크리트 기능사도 좋고요. 이런 것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계속 나아가서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